그러나 이 운동 스타일을 조금씩 바꾸면서 옛날에는 결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 운동은 존재하지 않는다. 근데 제 스스로가 좀 가슴이 좀 채워져가는 가운데 쪽이 좀 벌어져 있던 게 틈이 좀 좁혀져 가고 있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제가 더 부단히 한번 해봐서. 안녕하십니까. 서초동 대동근 김승현입니다. 제가 이제 올해 깨달은 게 있는 게, 원래도 가슴이 장점인 건 알았는데, 이 장점인 걸 넘어서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너무 눈에 띄는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가슴 운동 볼륨을 굉장히 줄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 성격을 예전 방식과 많이 바꾸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어떻게 뭐가 바뀌었는지, 뭐 예전에도 많이 보시고 제가 얘기했었어가지고 아실 수도 있는데, 가슴이 장점인 분들이 한번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슴이 단점이신 분들도 어떤 부분을 주력으로 하면 될지 이번 팁도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 함께 하시면서 운동에 대한 의지도 불태우고 팁도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Let's go. 일단 저는 지금 메인 운동을 플랫 벤치프레스에서 인클라인 벤치프레스로 바꾼 지 1년 정도 된것 같아요. 플랫 벤치를 요새는 거의 수행 잘안 합니다. 인클라인 벤치프레스부터 시작해서 인클라인 덤벨프레스로 한두 가지에서 세 가지 운동으로 종료하다시피 하고 있고요. 오늘도 한세 가지 운동에서 많게는 네 가지 운동만 수행을 할까 합니다. 인클라인 벤치프레스, 인클라인 덤벨프레스, 그리고 케이블을 활용한 가슴 기시부 운동, 안쪽 좀 채우기 위한. 가슴 채우기 운동이 상업 트레이닝 아닙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상업 트레이닝은 아니고 역학적 원리에서 가슴 안쪽을 조금 더 많이 섬유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고 해서 얼마 전에 이제 들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오늘 운동 그렇게 해볼 테니까 끝까지 가시죠. 메인 세트 5개 정도. 요새 왜냐면 이제 RIR 3, 네, 그렇게 맞추고 있기 때문에 하나 더 할 수 있지만, 네, 웬만하면 안 할게요. 5개 못하네. 아시죠? 안전이 보장되면 힘이 더 납니다. 몸이 안 풀렸어요, 아직. 그래서 운동량을 비시즌에는 많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 조금 쉬면서 회복하는 거에 초점 맞추고, 조금 중량을 조금 더 높이되 운동 빈도를 줄이거나 볼륨을 줄여서 너무 많이 운동하는 거를 좀 막아줘야 됩니다. 아예 무슨 소리냐, 비시즌에 더 운동 열심히 해서 그냥 더 발전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참 좋죠. 사람이 체력이 무한하고 뭐 열정이 항상 불타올 수 있다면 그렇게 해도 좋은데 그렇지 않아요. 수명도 정해져 있고 몸의 내구도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비시즌에는 오히려 그 내구도를 좀 회복하는 시간이지, 그 내구도를 올린답시고 그렇게 올인시켜봤자 좋을 거 없습니다. 물론 비시즌에 하드 트레이닝을 해서 기량을 또 끌어올리고 다음 시즌에 성공적인 이런 퍼포먼스로 연결되면 참 좋죠. 그게 제일 이상적인데, 인생은 길어. 선수 생명이 그렇게 결코 길지 못할 겁니다, 아마 그렇게 한다면. 그래서 저는 비시즌은 항상 식단이나 운동에 대한 스트레스로부터 조금은 멀어지는 거를 최우선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운동에 대한 스트레스, 식단에 대한 스트레스를 지금은 좀 줄여가고 있어요. 후. 벗어야 되나? 아니, 날이 추워져서 벗고 운동하기가 좀 부담스러운데, 그래도 예, 많은 남겨놔야지. 자꾸 이 몸 젊어서 이 몸이지, 뭐 늙으면 없어질 몸, 기록을 많이 해놔야죠. 아차가. 덤벨 인클라인 프레스는 100파운드로 진행을 할 거고, 많은 개수를 못 해요. 가슴은 그냥 개수 많이 안 하고 그냥 중량으로만 느낌만 연습을 하는 걸로. 아이고 무겁다.
뭐 가슴 운동 중이지만 등이 계속 조금씩 조금씩 좋아지는 느낌을 받아서 나름 기분도 좋고. 근데 나이가 5년만 더 젊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30살로 돌아가고 싶은데. 여러분들 그래서 나이 30살도 되게 저는 나이가 많다고 그때 생각했었는데 이런 바보 같은 30살도 굉장히 어린 거예요. 지금 나도 어려요. 왜 그때는 막 그 무서워했을까. 저는 하고 싶은 게 되게 많았었는데 30살 전에 28, 29 때 무섭더라고. 하, 너무 늦은 건 아닌가? 이놈의 우리나라 문화 때문에 그래. 여러분 혹시라도 뭐 나이가 꽤 있는데 보디빌딩 지금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었나 싶은 분들도 있을 텐데 아니 안 늦었어요. 하세요. 근성장의 핵심, 가슴뿐만 아니라 모든 근육의 근비대에서의 핵심은 텐션이 지속된 상태에서 근육의 길이 변화를 최대화시킬 것. 짧아지고 늘려지는 이 길이 변화가 텐션이 지속된 상태에서 얼만큼 빈번하게 일어나고 어떤 강도로 일어나느냐, 그게 이제 근비대로 이어지는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무게를 몇 번 반복하느냐보다도 텐션이 해당 근육의 지속된 상태에서 길이를 늘리고 줄이는 행위를 반복을 할 것, 특정 시간 동안 반복을 할 것, 특정 개수를 뭐 할 것, 이런 게 중요하다는 거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익히 들어서 뭐 8에서 12회라든가 뭐 이런 방법론적인 이야기들을 그대로 믿고 따라가시면 됩니다. 마지막 세트! 하! 가자! 저는 원래 이제 케이블을 이용한 이 플라이 또는 크로스오버 동작을 거의 잘 안 했었는데 저희가 또 모셨었던 이 김도겸 선수가 저한테 며칠 전에 또 좋은 팁을 줘가지고 케이블을 이용한 플라이 동작에서 지속적인 텐션을 앞부분 네, 짧게 만드는 수축 구간에서 텐션을 잘 유지하고 끝까지 수축했을 때 기시부 또는 근위부라고 그러죠? 그쪽의 섬유를 더 긴장시키고 발달시키는 데 유리할 수 있다는 조언을 좀 해줘서 이번에 루틴에 꼭 포함시키기로 했거든요. 근데 지금 해봤는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앞으로 예, 마무리 보조 운동으로 꼭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덤벨이랑 유사한 형태로 보이시겠지만 덤벨이 수직저항을 갖는 중력을 이제 이용하는 그런 특징이랑 또 케이블 머신의 그 특징, 텐션이 프리웨이트와 비교했을 때는 지속적으로 어느 구간에서든 비슷하게 들어갈 수 있는 특징상 팔이 쭉 뻗어져 있는 상태에서도 텐션이 좀 잘 잡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되게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제가 프리웨이트만 고집했던 기존의 운동 스타일에서 머신과 다양한 방법적인 그런 도구를 사용하는 방향으로 이제 조금씩 수정을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는 결국에는 제가 프리웨이트를 기반으로 기초적인 거를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점.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초가 좀 더 필요하신 분들은 머신에 처음부터 의존하지 마시고 프리웨이트에 대한 기술과 운동 기술을 습득을 하시는 거에 초점을 맞추시면 좋을 것 같고 기본적인 근육량 자체를 높이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기본적인 근육량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실 때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바로 바벨이라는 점을 숙지하시고 항상 바벨 훈련을 열심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가슴이 좀 벌어진 가슴인데 이거에 대해서 미관상 좀 안 좋게 보시는 분도 계시고 가슴 모양이 별론데 왜 그렇게 자랑하냐 이렇게 삐뚤게 보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아 인정합니다. 생겨본 게 어떻게 이런 걸 어떻게. 그러나 이 운동 스타일을 조금씩 바꾸면서 옛날에는 결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 운동은 존재하지 않는다. 근데 제 스스로가 좀 가슴이 좀 채워져가는 가운데 쪽이 좀 벌어져 있던 게 틈이 좀 좁혀져 가고 있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제가 더 부단히 한번 해봐서 가능하냐 안 하냐 이런 영역에서 제 경험으로 말미암아 증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 아마 1, 2년 뒤에도 똑같으면 여러분들 그냥 굳이 이런 플라이나 뭐 여러 가지 운동 안 해도 된다는 뜻이죠. 제가 먼저 마루타 마냥 한번 선발대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벌어진 가슴들 힘냅시다. 벌어진 가슴도 멋있을 수 있어. 꽉 찬 가슴만 멋진 가슴 아니에요. 알겠죠? 다 특징 있고 다 여러분들은 멋있습니다. 다 개성 있어요. 네, 이렇게 짧고 굵게 가슴 운동 끝내봤습니다. 아, 저는 이제 저만의 방향성과 기존의 특성 때문에 이런 방향의 운동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이 루틴이나 뭐 이런 운동을 따라한다고 해서 저와 같아질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한테 맞는 그런 방법을 찾으셔가지고 앞으로 운동을 하시면 되겠고 저와 비슷한 뭐 환경이나 조건 여러 가지 특징을 공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랭킹닷컴 앰버서더 고독한 개츠비 김승현입니다. 오늘은 인스턴트 데이입니다. 오늘은 인스턴트 제품으로만 끼니를 때우려고 합니다. 시간이 없거든요. 제가 빨리 어디 가봐야 돼가지고 운동 마치고 빨리 지금 인스턴트 제품으로 끼니를 다 떼어버리도록 할게요. 한 끼, 닭가슴살 한 끼 피자 야채 플러스 제품, 그리고 맛있닭 다이어트 라면 해물맛, 그리고 인메이트 닭가슴살 소세지 이렇게 먹도록 할게요. 우리 피디님도 같이 드셔야 돼가지고 이거 반씩 나눠 먹을 겁니다. 그러면 충분히 단백질 약 한 명당 30g씩 먹을 수 있어서 탄수화물이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오뚜기 밥도 둘이서 이제 나눠서 밥 말아 먹으려고요. 자, 일단 전자레인지 돌려 돌려. 자, 전자레인지 돌렸더니 피자 치즈 아주 맛있게 녹았네. 네, 이거 반띵 해가지고 먹고 해물맛 라면도 먹고 저거 소세지 다 돌리면 이제 맛있게 취식을 하겠습니다. 이거 뭐 이거 사실 체중 조절용이에요. 여기 써있어요. 체중 조절용이라고. 칼로리가 안 높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뭘 먹든지 사실 열량이 부족하면 살이 찌지 않습니다. 인스턴트의 장점이 뭡니까? 간편하고 또 빠르게 식사를 할 수 있다는 거. 오늘은 제가 간편하고 빠르게 식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인스턴트가 되게 건강하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만 필요에 의해서 간편하게 우리에게 편의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는 인스턴트 식품이 너무나 고마운 존재죠. 현대생활에서 인스턴트는 어쩔 수 없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빨리 지금 현재 시간 5시 20분인데 6시까지 한남동을 빨리 가봐야 되거든요. 지금 그래가지고 후딱 먹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면 먹어보겠습니다. 이거 한 젓가락인데? 다이어트 라면이다 보니까 한 젓가락입니다, 사실상. 어, 친구야. 얼큰하네. 첫 젓가락 뜨자마자 약간 맵네요. 저 같은 맵찔이한테는. 맵찔이 분들 참고하십시오. 다소 맵습니다. 느끼한 거 먹고 딱 먹으면 딱이야. 아, 일단 다이어트 할 때도 죄책감 없이 먹을 수 있는 제품이라는 점에서 플러스죠. 참고로 저는 다이어트 중 아닙니다. 얘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그냥 진짜 피자를 먹고 싶을 거예요. 물론 알아요. 근데 죄책감이 없이 먹을 수 있다는 점, 또 되게 빠르고 간편하게 먹을 수 있다는 점, 무엇보다 맛있다는 점. 아유 몰라, 이렇게 말아서 먹자. 또띠아처럼. 그 다음에 이제 부족할 수 있는 단백질 소세지로 채울 수 있습니다. 뜨거울 것 같습니다. 엄청 탱글거리네. 내 단백질. 그러니까 밥은 여러분들 식탁에서 드십시오. 서서 먹으면 이렇게 돼.